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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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 또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네요. 어머, 저기 다 보이나요? 아니 진짜 좀 전에 그 페북스타분 네.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아 저희 소개해야죠. 맞다. 누구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주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게스트로 함께하게 된 무궁화의 아들 오경주입니다. 야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특별히 이렇게 경준 씨께서 제 방송에 참여해 주셨어요. 아, 제가 집에 가신다는 걸 붙잡았죠. 붙잡고도 싶었지. 와. 재미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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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니 근데 아니, 재밌다. 사실 솔직히 네. 저 오늘 초콜릿 너무 이거 먹고 싶었거든요. 그렇죠. 소문 들으셨죠? 그래서 왔어요. 이게 그 바로 유명한 라비토스의 무화과 초콜릿입니다. 라비토스의 무화과 초콜릿이요? 네. 아 그렇죠. 그 유명한 그 뭐죠? 그 발티칸 시리의 그 대왕이 드신다는 그 무화과 초콜릿? 네 맞아요. 그 스페인의 명품 초콜릿 라비토스인데요. 여러분 이 초콜릿에 무화과가 통째로 들어가셨다는 거 아시나요? 아 무화과 들어가셨어요? 무화과가? 아 그만큼 올려야죠. 아, 그렇게 올려도 돼. 명품이니까. 그렇죠. 네. 와, 아니, 근데 제가 아까 슬쩍 봤어요. 근데 저는 무화과가. 네. 끽해, 5%? 에이, 그러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지도 않죠. 그러니까요. 그 정도 들어간 줄 알았는데. 네. 무화과가 무려 45%나 들어갔어요. 장난 아니다. 거의 반 들어갔어요, 반. 왜냐하면 이게 통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45%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와, 아니, 진짜 거의 반이 무화과인데. 네.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. 그쵸. 어. 직접 또 맛을 한번. 아, 맛은 볼까요? 제가 조금 이따 먹을게요. 조금 이따가. 일부러 지금 좀 약간 미친 네. 듯이 한 다음에 그때 먹을게요. 이게 무화과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허?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? 와, 또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군요. 그럼요. 보이시나요? 이렇게 무화과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요. 약간 그 키 모어 세스 브랜드 같다 맞죠? 키세스라고. 아. 아, 그쵸. 저게 무화과 모양 그대로 본뜬 거고요. 겉에는 초콜릿으로 코팅이 한번 더 돼 있는 거예요. 이야, 무화과가 왕창으로 들어가 있고, 네. 그 겉에 초콜릿이 세포시 이리 와! 이렇게. 저 이렇게 씹어보시면 훨씬 더 그 느낌을 아실 텐데. 네. 카메라 주세요. 이게 조금씩 조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면은, 이게 뭐 들어간 거야, 망한 거야? 알지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 몸이 무화과면 요 초콜릿이 세포시 아 무화과 맞아요.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. 이렇게 아 여기 안 보인다. 엄청 감싸고 있는 거예요. 네, 아 우리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077님 초콜릿 맛있어요? 초콜릿 같아.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. 그럼요. 야 우리 마이코피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우리 게스트님께서 와 누나 이뻐 형님. 와 무궁화님 감사합니다. 예뻐. 오, 다섯 송이나 주셨어. 잠시만요. 무궁화 아끼세요? 아 왜 왜죠? 이재용 쇼스트라고 지금. 감사합니다 무궁화. 아 근데 인기 너무 많네요. 근데 또 지금 감사합니다. 여기 이쪽에 지금 또 이재용 쇼스트 방송한다고. 아 지금 뭐. 뭐 MD님, 뭐 방송 MD님, 뭐 우리 또 과장님, 와 왜 이렇게 얘기 많은 거예요? 그러게요, 오늘따라. 아 진짜 오늘따라. 새 눈알만 보이나요? 초콜릿 못 드립니다, 여러분들. 네, 방송 중에 딱 세 개만 먹을 수 있어요. 네, 본사 전화 왔습니다. 네. 네. 이게 왜 유명한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. 스페인에서 그 라비토스이 만들 때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1989년. 1989년이요? 네. 어. 스페인이 또 무화과가 유명하잖아요. 오. 이 무화과를 어떻게 더 맛있게 먹을까 이렇게 네네. 생각을 하시다가 거기다 초콜릿을 한번 입혀보자.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라비토스 무화과 로얄 초콜릿입니다. 라비토스 로얄. 네. 그러니까 그 무화과 과일에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달콤하고 산소하고 끈적끈적하게 먹을 수 있을까? 그렇죠.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. 와. 이게 탄생 배경이 정말 네. 아름답네요.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무화과 초콜릿을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와, 진짜 이, 들으면 들을수록 그 무화과의 느낌을 지금 뇌 속으로 전달하는데 내 속엔 뇌가 너무도 많아. 아, 재미.